안녕하세요. 앵겨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YG 플러스 볼 텐데 금일 또다시 장 초반에 주가를 급락시킬 것처럼 공포감을 주고 밑꼬리를 갖고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죠. 6.04% 상승한 4,825원에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시간의 거래에서 4.25% 상승한 5,030원에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내일장에서 추가적으로 갭상승 출발 이후에 엄청난 주가 상승이 또 나타날 텐데 우리가 이런 변동성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셨을 텐데 자, 당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막막해서 자, 이때였죠. 지난 금요일장에서 21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보니까 자, 매도에 대한 고민 심지어 실질적으로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단 말이에요.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때 재료가 뭐였습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적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 결국에는 지금 이 모멘텀, 앞으로 남아있는 모멘텀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 흔적들을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할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회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리면서 함께 어떻게 대응 방향에 대해서 대응을 해가야 될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시간의 거래에서 4% 이상의 상승 마감을 했는데 거래량을 보더라도 82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자, 이 구간 안에서 갭상승 출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재료의 연속성 측면 안에서 어떠한 재료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수급적인 요인들은 그동안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들의 물량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체크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방향성에 대한 설정 그리고 우리가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최근에 이 급등하는 재료가 뭐였습니까? 자, 로제의 아파트라는 종목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12월 달에 이 로제의 정규 앨범이 발매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자, GD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G-Dragon의 자, 정규 앨범 이번에 한 곡이 선공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앨범이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GD의 또 앨범이 추가적으로 발매가 된다라고 있을 때 이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엄청난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주체들 흔히 말해서 세력이라고 부르죠. 자, 세력들 입장에서도 재료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야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자, 이 재료들 로제라든지 GD라든지 자, 이러한 자, 앨범에 대한 재료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나타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 자, 녹색선이 주가의 흐름이고요. 노란선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인들의 순매수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 초반부터 엄청난 물량을 담았지만 자, 장 막판에 다시 한번 물량을 던지면서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거 자, 의도적인 측면이 가겠다. 의도적으로 물량을 던지면서 마치 내일장에서 주가를 급락시킬 것처럼 공포감을 준 뒤에 시간의 거래에서 오히려 엄청난 또 주가 상승을 만들면서 끝냈죠. 이런 것처럼 이 일봉 하나 안에 그리고 분봉 하나 안에 이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 가운데서 항상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기 위한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유통 물량은 한정돼 있고요. 한정된 유통 물량 안에서 외인, 기관, 개인들이 나눠갖고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데 자, 누군가는 팔아야 이들도 다시 한번 매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항상 개인들의 물량을 타깃으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창구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보면 자, 오늘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 엄청난 물량 이탈이 나타났죠. 아무래도 금요일장에서 또다시 21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보니까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에 그리고 반등했을 때 이거라도 챙겨야지
이런 생각에 엄청난 물량을 던졌고요. 이 물량에 대해서 JP모건,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이런 외인 창고 쪽에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담아간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JP모건 매도세가 전혀 없이 23만 주 이상의 물량을 담아갔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최근에 5거래일 동안에 이 과정 안에서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봤을 때 여전히 JP모건, 한국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이런 외인창고 쪽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담았단 말이에요. 자, 10거래일 동안 볼까요? 10거래일 동안을 넓혀보면 신한투자증권, IM증권 이런 창고 쪽에서 대량의 물량이 들어왔죠. 그러면 최소한 이들의 물량, 특히나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전혀 없이 계속해서 적은 물량이 아니죠. 20만 주, 뭐 30만 주 이상의 물량들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내일장에서 갭상승 출발 이후에 또다시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들의 수급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타점에서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번에 엄청난 또 하락 변동성을 만들면서 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이 매집의 흔적이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되고 있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매집이 끝났다는 판단이 섰을 때 재료를 노출시키면서 엄청난 급등을 만들었다.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하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어디 자리였습니까? 주봉으로 체크를 해보면 일전에 엄청난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6,500원에서 7,000원 이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보유 중인 비중에서 50% 이상은 담아갈 수 있게끔 자, 덜어낼 수 있게끔 차익 실현에 대한 이 대응 여러분께 전부 다 함께 대응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 관련해서 여러분께 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흐름에 있을지 그리고 이 안에서 수급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들과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우리가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당장 내일장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혼자 계신다 내일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이쪽으로 YG 이렇게 문자 한 통 여러분께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내일장에서 매수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가야 될지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났을 때 내일 타점에서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가야 될지 그리고 눌림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리면서 함께 할 테니까 YG라고만 여러분들 남기시고 나서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YG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이 텔레그램방에 초대를 해드릴 건데 1200분 넘게 입장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고민할 시간 없고 손 놓고 있을 시간 더더욱 없기 때문에 빠르게 YG라고 남기시고 나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입장이 조금 어렵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문자를 통해서 매수매터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만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대응이 가능하다. 그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만 하셔도 되니까 자, 편안하게 YG라고 남기시고 나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무료로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YG는 YG대로 여러분들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추가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이 안에서 단기적인 이 매매를 병행하고 있어요. 하루에 두 종목씩 여러분들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제가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나온 종목군들 중에 두 종목씩 매일 두 종목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DS단석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보시면 시초가 -1% 출발했다가 자, 상한가를 기록했죠. 자, 물론 상한가에서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드리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5-10%만 꾸준하게 챙겨가는 걸 목표로 한다 말씀을 드리겠고 두 종목이면 10-20%겠죠. 여러분들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20거래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 200%-400%의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였어요. 1.72% 상승 출발해서 22%까지
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또 수익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늦지 않았으니까 YG라고 남기시고 나서 입장하셔가지고 YG는 YG대로 YG 플러스는 그대로 함께 대응하시면서 또 단기적인 수익 챙겨가시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니까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 한 가지 선물해서 가져왔어요. 이 종목 급등 전에 우리가 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데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여러분께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좀 설명 이해가 안 되신다 이러신 분들은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는데 눌러보시면 제가 자, 설문 링크 한 가지 남겨놨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또 질문 남겨놓으시면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자, 구체적인 이 답변에 대한 부분들 남겨드려 볼 테니까 자, 궁금하시다 뭐 이러신 분들만 여러분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종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영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